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부동산 멘토 북송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철도 교통 전문가이고 역세권하면 떠오르는 이분입니다. 벤더빌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심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네. 요즘에 GTX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막상 뭐 GTX 뭐 어떻게 뭐 좋냐고 막 물어보면 왜 좋아? 어? 뭐가 좋은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실은. 예. 그래서 GTX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GTX라고 하면 수도권 중심에 이제 차량이 많이 막히는 곳. 네네. 거기를 보통의 지하철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깊게 가자. 대신 빠르게 가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자꾸 광역화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커지고. 그리고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뭐 주거용을 이렇게 늘린다기 보다는 생활권 계획이 있고요. 결국 주거 베이스는 이제 전기도나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로 생활권을 갖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소비를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힘들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물리적 거리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이미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일부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도 일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도심 구간의 이런 광역 그러니까 빠른 그리고 깊은 그리고 먼 이런 것들에 대한 철도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실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고 이젠 이런 것도 할 때가 됐다. 네. 네, 왜냐하면 외곽이 너무 멀단 말이에요. 지하철 타고 와도 막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면 힘들다는 거죠.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출퇴근의 니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생긴 열차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GTX는 크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 지하철 2호선의 표정 속도가 35km예요. 아, 속도가? 예, 예, 표정 속도. 예, 표정 속도 35km고, 경강선이 한 50km, 그 다음에 나머지 뭐 3, 4, 7호선 이런 것들이 한 40km 안 돼요. 35,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급인데, 제가 보기에 GTX는, 원래는 뭐 90km 이상도 하려고 했지만, 막 여기 추가되면서, 제가 보기에 한 80km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2호선이나 3, 4호선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두 배 정도 이상은 빨라진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제 구간에 따라서는 뭐 한 2.5배까지 빨라진다. 그러니까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의 걸릴 거리인데 물리적 거리상 이걸 타면 30분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을 출퇴근에 수 있다? 출퇴근에 10분 엄청 크잖아요. 대표님은 이제 출퇴근 안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아유 또 이게 같이 있는 직원분들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10분이라는 게 아침에 퇴근은 상관없어요. 출근에 10분은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으로 줄여준다. 이게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보여줍니다. 일단 주거 베이스의 공간에서 물론 가족들이나 뭐 집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못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가장이나 어떤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출퇴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지하철 같은 게 보통 우리가 4호선 같은 건 10량씩 묶여 다녀요. 네네. 근데 한 양, 그걸 한 편성이라고 하는데 10량을 묶어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10-4까지 아마 보신 분들은 타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만나? 10-4, 뭐 5-3, 여기서 만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5, 6, 7, 8, 9는 작아요. 5, 6, 7까지는 8량. 그 다음에 8, 9는 6량. 이런 식으로 짧고, 앞으로 생기는 거는 그것보다 더 작아요. 6량, 4량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예, 새로 생기는 것들이. 예. 경전철은 2량밖에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작단 말이에요. 근데 GTX는 지금 8량. 8량. A와 C노선 8량, B노선 6량 이 정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뭐 160명 정도 탄다. 그럼 6량, 8량이 1000명 정도 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정 인원이에요. 적정 인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리에 한 명이 앉고 2명이 서 있는 정도. 네네. 더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힘들어지죠. 보통 160명 정도 타는 게 적정 인원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200명, 250명도 타는데 그러면 정말 다 압착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한 160명이다 그러면은 2호선 같은 경우는 1600명을 한 번에 나눌 수 있다는 건데 GTX는 1000명까지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2량짜리, 4량짜리 빠른 게 가면 뭐 하겠어요? 많이 못 탄다. 그쵸. 그럼 불편하잖아요. 많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출퇴근으로서 되게 적합한 열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점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A 노선이 한쪽 방향 편도 기준으로 한쪽 방향으로 한 120도 정도. 네. 그 다음에 B 노선 AC는 한 120도 정도. 그 다음에 C가 B 노선은 한 90대 100대 같지만 100대가 안 돼요. 약간 100대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하철 2호선이 하루 몇 대 다니는지 아세요? 한쪽 방향으로?
얼마나 다닐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이 대표님은 없었는데. 대표님 지하철 안 타시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네. 지하철, 네, 보통 2호선을 탈 때 기다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시간표를 보지도 않아요. 왜? 다음 열차 타면 되니까. 특히 여성분들이나 차가 이렇게 혼잡도가 심할 때는 그냥 기다리고 다음 거 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근 시간에 2호선이나 3, 4, 7호선 서울 구간 외곽으로 가면 열차가 많이 안 다니거든요. 서울 구간 경우 한 3분에 한 대? 평상시에는 5분에 한 대? 그걸 따져보면 하루에 한 250대까지 다녀요. 한쪽 방향으로. 양쪽이면 500대겠죠. 그게 2호선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3분, 5분이에요. 출퇴근 3분, 평상시 5분. 근데 GTX가 출퇴근 때 7.5분, 평상시는 10에서 15분 사이에 한 대.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게 120대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주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네, 왜냐하면 경강선 하루 40대밖에 안 가요. 서해선도 하루에 50대, 40대, 50대. 경춘선, 뭐 중앙선 다 많이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표를 보게 돼요. 근데 지하철은 시간표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다니는 거,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거,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다는 거, 네. 출퇴근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열차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건 전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대심도로 가다 보니까, 대심도로 하면은 집안에서 한 50m 밑을 내게 하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거기로 간다 그러면 내려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갈 수 있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여러분들의 지금 대형 복합시설 같은 데 가보면 문이 양쪽에 다 있어요. 병원 같은 데도 양쪽에 문이 다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한쪽에선 타고 한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뭐 24인승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막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에서 기다리고 안쪽에서 나가고. 동선이 있는 거죠. 결국 엘리베이터 타는 것부터 시작이네요. 네, 동선이 있는데 네, 네. 그게 워낙 많고 많은 인원을 태우니까 오히려 네.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 6, 7, 8은 여러 번 내려가는데 그런 네.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강장 바로 위층까지 가고 거기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하나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깊어지는 것들은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또 부담 네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 이런 건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재 신호선의 사업 제한들을 좀 놓고 보면 기본 요금이 한 2,800원 네, 플러스 네, 5km당 250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전체 AB 신호선 전체 선로 구간이 80km가 넘거든요. 다 ABC 전부 다. 그러니까 그만큼 길어요. 보통 경전처럼 10k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얼마나 긴 거예요, GTX가. 그런데 그분들이 끝에서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니까 도심까지 온다라고 하면 40km 정도 온단 말이에요. 뭐 그때 따지면 2,700원 플러스 이제 거리 따지면 한 평균 4,500원 정도. 그거를 내는 게 아마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 일반 지하철은 한 2,500원 정도 내야 돼요. 네네. 근데 아마 1.5배에서 한 그 정도 이상, 1.5배 이상 정도 요금을 더 내야 된다. 근데 가격적인 부담 좀 있을 수 있다. 있죠, 있죠, 있죠. 분명히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단점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부담은 뭐 출퇴근을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충분히 부담을 하지 않겠냐. 시간만 반으로 줄어든다면 저는 충분히 돈 때문에 안 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네. 들어요. 신분당선 타보셨어요? 여기 신분당선 오는데 강남역입니다. 여기 타봤죠. 신사역까지 가는데 광교에서 신사까지 가는데 기본 요금에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에 플러스 2,000원 더 내요. 그걸 내는 거는 뭐 어떤 기준 때문에 내는 건가요?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민간 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수익성을 이제 감안했을 때? 그렇죠. 근데 민간 사업자가 요금 체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 1단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민간 사업자가 A라고 하면 정자역에서 광교까지는 B. 네. 그다음에 여기 강남역에서 신사까지는 C. 그러니까 세 개 회사가 다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네도 자기네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A, B, C 세 개 구간을 통과하면 그만큼 세 배와 관련해서 600원, 뭐 600원, 700원 이렇게 2,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니네가. 파이를 나눠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개만 가면은 뭐 1,000 얼마 내고 하나만 네. 가면 강남역에서 신사 가면 500원이고 600원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 한 구역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간 사업에 대한 안 좋은 것들 그런 생각이 든다. 근데 신분당 광교역에서 오는데도 2,000원 더 내는데 뭐 그보다 먼 데에서 뭐 2,500원 더 못 내겠냐.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네, 그 정도 낼만 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벌써 돼야 되는데 타시는 것 같아요. 관계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관계에 계신 분들이 본다면 네, 네. 이거는 시민 대책위를 만들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지하철을 타는데 왜 이렇게 네. 예, 추가 요금이 너무 비싸진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뭐 1,000원 정도 모르겠는데 2,000원도 좀 가죠. 맞죠? 그렇죠. 예, 뭐 GTX처럼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예. GTX의 역이 예. 왜냐하면 역세권에 투자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GTX 역이 가지는 어떤 힘 어떤 의미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열차의 특성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예. 예. 우리가 타보지 않아요. 네, 예. 타보지 않았죠. 예. 예. 맞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올림픽 때 처음 지하철이 생겼는데 서울 지하철이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도심, 서울 도심만 가다가 수도권이 확장되면서 연장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새롭게 5, 6, 7, 8, 9, 5선까지 생기는 거고 네, 네. 또 지역에서는 각각의 지역에 나름 작은 열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1세대, 2세대라고 하면 어쩌면 이건 새로운 세대가 또 열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대에 열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경험해보지 못한, 출퇴근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 등장한다는 얘기고, 결국 그럼 그 역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힘이 있는 거냐. 최근에 보면 GTX 역 많이 가격이 빠지더라. 네. 물론 올라서 많이 빠진 거예요. 많이 올라서. 유독 GTX가 많이 올랐고, 거기에 일부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냐라고 하면, 일단은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 거리와 시간적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탄에서 예를 들어서 저녁에 회식을 하고 술을 한잔 했다. 근데 10시, 11시가 돼서 지하철 끊겼다. 뭐 대중교통 끊겼다라고 했을 때 택시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한 4, 5만 원 나오거든요. 네. 동탄까지 가려면. 예. 네, 그냥 미터만 찍고 나가도. 근데 12월 달에 택시 요금이 올라요. 할증이 세대 40%가 되고 네. 내년 2월에 또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8만 원 내고 동탄까지 가야 돼요. 그게 물리적 거리인 거죠. 리얼하게 느끼시라고. 예, 정말 리얼해요. 네. 그럼 10시만 되면 지하철 빨리 타러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돈을 지금 안 하려면. 예, 예. GTX가 생기니까 그래도 좀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정말 그 빨간 버스, N버스, 뭐 네 자리 버스 이거 타려고 막 그 늦은 시간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4만 원까지 내 부담하겠는데 8만 원을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GTX라 하더라도 물리적 거리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시간적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는 막혀도 우회해서 간단 말이에요. 더 빠르니까. 트래픽이 생기면 도로에서 트래픽이 생기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아무리 요금 기름값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요금을 유료 요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특히,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돈의 가치, 시간의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GTX는 저는 그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서울에 아니면 서울 근교에 아니면 서울에서 어떤 터를 잡으신 분들이 GTX 생기니까 글로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그 지역 주변 GTX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많아봐요. 30개 이상.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 주변에 계신 분들은 GTX의 도보권이 갖고 있는 힘이 센 거예요. 네. 거기서 또 셔틀로 간다라고 하면 또 느낌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역이지만 지하철의 도보권과 GTX의 도보권. 최소한 그 주변에 있어서만큼의 흡수력은 분명하다. 거기에 있는 주변의 원룸이든 다가구에서 세를 주든 아니면 오피스텔을 짓든 아니면 뭐 생수기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주택과 관련된 용도들이 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앙큼은 네네. 그러면 최소한 그 주변에서 집중하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새는 노는 거 걱정 안 된다. 그 지역에 연고로 계신 분들은 특히 더더욱 거기서 뭔가 좀 생활권을 하거나 학교를 보내거나 거기 직장이 근처에 있다. 근데 나는 여기에 직장이 있는데 남편은 서울로 가야 돼. 네. 그러면은 제일 공통분모가 GTX 역에서 가까운 데 가자. 그런 결론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몰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럼요. 서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학교가 여기니까 여기 써야 되는데 서울로 가지 못해. 맞죠? 학교가 있고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은 서울로 가야 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러려면 얻을 수 있는 가장 고민되는 주변의 상황들이 다른 건 다 됐고 왜냐하면. 매일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마트가 매일매일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하지만 역은 매일매일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좀 더 지역에 집중화될 거다.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거리가 4km 정도에 하나씩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으로 가면 한 7.5km에 하나씩 있어요. 평균 정도. 7, 8km.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지하철은 서울과 구하는 1km. 그 다음 외곽으로 가면 한 1.5에서 2km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4개 역 중에 하나밖에 GTX역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지하철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 더 GTX 주변에
뭔가 어떤 주거 시설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다른 데보다는 좀 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사람이 좀 더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활과 관련된 여러 편의점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커피점이나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다. 인프라가 좀 넓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는 왜냐하면 동탄이 그렇게 넓지만. 동탄역과 아닌 역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시장 상황이 내년 하반기 때는 그래도 뭐 어떤 전체적인 시장에 맞게 가격이 좀 맞춰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되고 또 GTX에 대한 실제 24년 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탈 수 있거든요. 네네. A노선이 개통이 되죠. 네, 네. 우선 개통. 네, 그냥 구간만, 일부 구간만 우선 개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그 효과라는 걸 느끼신다면, 아, 그래도 GTX밖에 없다. 좋다. 그때 되면 다시금 GTX에 대한 얘기는 다시 올라오,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빠지면 좋은 거죠. 기회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그 영향력은 좀 커질 수 있다. 충분하게 더 지속되고 커질 수 있다. 거기서 미용실을 하든, 빵가게를 하든, 베이커리를 하든, 살아남는 게, 그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ABC는 같이 가고 있어요. 어떤 노선이 꼭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ABC 전부 다. 지금은 윤 정부가 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려고 하기 때문에, DEF랑은 뭐 다르게 ABC는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충만 보면,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24년. 지금 거의 공정이 90% 이상 됐기 때문에 24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한 26년. 지금 공정률이 한 70%? 네. 60%? 60% 이상?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역은 통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무정차 통과 가능하겠냐? 수서까지 갈 수 있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서야 조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지하시설물들 다 옮겨주고 하려면 또 여러분 삼성역 가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막고 그 구조물 얹혀가지고 승강장 만들어 이렇게 설 깔아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되겠냐는 거 26년까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정차 통과는 어렵다.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냥 서울역까지 가고 아마 봉은사역 인근까지 최대한 선로를 끌고 오는 것 정도까지는 하겠죠. 근데 아마 그 역 통과나 무정차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24년, 26년, 그것까지 보면, 무정차 통과까지 보면 한 28년? 그게 정차할 건지는 이제 그 구조물이 단쳐져서 이제 그 안에 열차가 스진 못하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물리적 상황. 왜냐하면 그것도 28년이거든요. 그 지하 복합 환승센터 그 준공 연도가 28년이에요, 28년. 그 28년까지 대란 법이 없잖아요. 그때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물 윤곽이 다 잡히고, 뭐 인테리어까지 못하더라도 뭐 다 잡히고 위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정차 통과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실제 삼성역 개통은 그보다 1년, 2년 정도는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 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신호선은 뭐 지금 이슈가 음마아파트 통과 우회하는 거. 그다음에 도봉산 감사, 지상구간 감사 구간 나온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역에 대한 여러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역까지 지금 이제 원래 되어 있는데 수원역 이후 구간 이런 것들이 신호선에서 이제 주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노선은 이제 사업자 선정하는 거. 이제 신호선은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상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협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협상할 때 제안하는 그 제안서가 기본 설계거든요. 근데 이제 협상을 하면 그때 한 1년 정도 설계를 해요. 그게 실시 설계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원래 작년 12월 달에 사인을 했어야 돼요. 근데 못했단 말이에요. 올 12월 달에 해야죠. 근데 지금 핑퐁을 하고 있어요. 음마아파트 때문에. 그러니까 국토부는 뭐 검토는 하고 있다. 근데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없어. 뭐 이렇게 가고 있대. 자기네 그렇게 한 적이 없대. 막 이런 식이에요. 서로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회하면 민원 또 들죠. 또 돈 들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핑퐁하는데 결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긴 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B보다는 C가 빨라요. 예. 상황적으로 보면 C가 빠르고 지금 정도의 느낌이면 뭐 2030년, 31년? 예. 원래 30년 얘기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더 늦춰질 수 있겠다 보고
그 뒤로 한 B노선을 2년 정도 더 짓다가 개통되지 않겠냐. 신호선 다음에 그 순차적으로 그렇게 개통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개통의 어떤 예상 시기까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네. 좋아, 그럼 GTX ABC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별로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투자 가치가 좀 높은 여기 어딜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궁금해하실 거라고요. 근데 지금 밴드피트님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앞으로 이 역은 좀 천지개벽할 수 있는 곳 같다. 그 노선 중에서 가장 황금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여기 있다고 한다면, GTX, 뭐, ABC, 각각의 노선 중에 하나씩만 좀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변화에 대한 것과 투자로서의 의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변화는 상당히 천지개벽은 맞는데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A노선 같은 경우는. 솔직히 A노선은 지금 공사하고 있지만 아직 역주변의 변화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천지개벽이라고 보면 일단 운정부터 변화예요. 운정 반경 500m 이제 공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전 분양하는 거 지금 2기 신도시잖아요. 지금 사전 분양하는 단지들이 다 핵심 권역이에요. 기존에 있는 건다 500m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권역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정 신도시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분양가가 저렴했고 다른 데에 비하면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사전 청약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점수 안 나오면 문정이라도 가시는 게 맞아요. 가격에 비하면 그 주변 때가 막 8억 9억까지 한단 말이에요. 34평형 기준으로. 근데 거기도 좀 일단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고 대공역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근데 역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공역 아무것도 안 하는데 대공역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워낙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걸 고양시가 할 거냐 민간과 복합적으로 할 거냐 뭐 여러 개 얘기가 있지만 거기도 워낙 부지가 넓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도 다 바뀌어야 돼요. 다 개발 제한구역 다 하겠다라고 묶여놔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앞으로 20년 동안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요. 운정은 이제 바꾸고 있는 거니까 뭐 5년 내면 뭐 개통될 때 되면 상당하게 윤곽이 나왔을 것 같은데 대곡은 한 20년간 바뀌어야 될것 같고요. 창릉은 3기 신도시니까 10년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위에로 보면은 이미 거기 ABC는 A 노선은 전부 다 정말 다 바뀔 노선이죠. 다른 데는 그래도 다 자리가 잡힌 거니까.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성남역 같은 경우는 분당 수서도로 소음 저감 때문에 굿모닝 파크라는 걸 지면서 되게 좋아지는 효과를 발생했고 천재개벽까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용인 플랫폼 시티가 또 동탄은 이미 대부분 다 됐으니까 그래도 가장 큰 천재개벽은 아마 용인역 구성역이죠. 분당선 구성역 GTX 용인역 용인 플랫폼 시티를 워낙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입지가 좋아요. 예, 위로는 이렇게 지금 업무 단지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일자리로는. 근데 밑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삼성과 SK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물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용인 구성역 주변에 플랫폼 시티가 너무 이쁜 자리를 있고 역도 한복판에 딱 있고 한복판 중심으로 상업지를 다 용도를 바꿔놓기 때문에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따진다라면 일자리까지 감안해 보면 그중에 하나라면 GTX 용인역이 가장 큰 천지개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서 그런 부분을 좀 지금 투자해도 좋느냐 그건 좀 고민이 되고요. 다른 노선도 할까요? 그러면 B노선, C노선 하나씩만 아 그래요? 말씀해 주십니다. 신호선부터 먼저 얘기하면 진행이 시부터 되니까 추가역을 4개를 검토했는데 전부 다 됐어요. 근데 이 민원과 이 정치적 상황을 결국 쉽게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런데 결국은 다 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뭐 추가역에 대한 이슈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왕십리역, 뭐 의왕역, 상록수역, 뭐 이런 것들, 역들, 그다음에 인덕원역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떤 걸좀볼 필요가 있냐면 금정역 있잖아요. 금정역에서 이제 Y자로 갈라져요. 왜냐하면 금정역 이후는 경부선을 써요. 근데 경부선이 선로가 두 개인데 선로가 두개 중에 하나를 쓴단 말이에요. 가운데 선을 경부 1선, 경부 2선이 있는데, 예, 근데 경부 1선을 트다 보니까 거기에 현재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그다음 화물열차가 다녀요. 예, 그러다 보니까 GTX가 많이 못 가요. 그래서 금정역에서 열차의 한 20%, 25%는 안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수 역사 탄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과천역까지는 열차가 다 오다가
가천역 이후에 인정원역부터는 또 4호선을 또 병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4호선도 많이 다니거든요. 물론 사당에서 열차가 뒤에는 반밖에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다닌단 말이에요. 오이도까지 가는 행이. 근데 거기 또한 같이 GTX와 4호선이 병행하기는 선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좀 곤란해서 일부 열차는 과천까지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봐보세요. 과천까지 오죠. 금정까지 가죠. 그 다음에 또 갈라지죠. 그러면 삼국수는 GTX 역이긴 하지만 열차가 120대다 그런데 한 20대? 30대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열차가 많이 안 가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출퇴근에 의미를 많이 부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오히려 달라요. 의정부역은 다 간단 말이에요. 네. 100%가. 천지개벽이라기보다는 효과, GTX 효과, 출퇴근의 효과로 보면 저는 의정부 쪽이나 뭐 창동, 뭐 아니면 뭐 광운대 쪽, 이런 쪽에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지금 꾸준하게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강북인데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열차 운행이 다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호선을 좀 더 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온 거예요, 이제는. 지역 가치 대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곳.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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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단 출퇴근에서 좀 더 용이한 곳. 네네. 그러니까 운행이 좀 줄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변에 역세권, 광우도 역세권 개발해야죠. 창동도 역세권 개발해야죠. 민자 역세권 개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거기가 조금 더 강북이긴 하지만 투자적 의미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예, 오르긴 했어도 좀 더 여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호선은 좀 열차 운행까지 좀 고민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비노선은 아직 추가역 이슈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12월 달에 발표를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민간사업자가 지금 한 두 개 팀 이렇게 뭐 압축이 돼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은 신호선도 최대 3개역까지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역을 추가하면 공사비가 늘어나요. 그렇죠. 시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들 공사비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기존에 할 때도 한 개 두 개씩밖에 제안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국토부가 야, 이것도 넣어줘 그래서 한 거예요. 추가역이라는 게. 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일단 비노선은 일단 추가역의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역에 대한 부분들은 다만 인천 송도하고 인천 시청역 사이에 노선의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구간이 길다 보니까 정차를 해도 탈 수 있는 수요가 있거든요. 뭐 연수나 청학사거리 뭐 이쪽에 하나 생길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보시면 되고 이게 그 금정역에서 이제 Y자로 갈라치기 한 것처럼 비노선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다가 타절시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망우역 그니까 지금 상봉역이거든요. 네네. 상봉역과 망우역은 한 600m인데 정차는 상봉역에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와 있는 지도상으로 보면 망우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결론은 상봉역이에요. 그래서 상봉 망우가 아니고 상봉이에요. 상봉. 거기 보면 승강장이 붙어 있거든요. 네. 상봉 망우가. 근데 여러분들은 상봉역으로 보셔야 돼요. 상봉역으로 보시고 상봉역 이후에 쭉 가다가 설리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우측으로 가는 게 경의중앙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게 경춘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경의중앙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국토부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뭐 저기 갈매지구 쪽.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민원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 안 해요. 결국 보니까는 니네가 제안해라. 아, 그러면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서로. 그래서 그런 식의 변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노선은 그런 변수의 네네.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뭐 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